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한국가요방송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가요방송은 유튜브의 사이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전국에 도메스틱, 월드, 인터내셔널 다 이렇게 3만 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우리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스타 가수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 경기도 성남이거든요. 예. 중앙시장 국민은행 뒷골목. 예. 노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가요방 대표이지만 MC 또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의 가수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사 작곡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00여 명 이상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제가 해병대 저 포항 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253기 해병 253기 그리고 군번은 938246. 예.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어요. 내가 방송국을 10여 년 이상 했어도 아 우리 해병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한테 유튜브에 그 기수별로는 다 올려놨어요. 우리 남진 선배에서부터 옛날 박일남 예, 선배님 또 저기 또 진송남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우리 선배님들 유랑기 예, 선배님도 우리 해병대 선배님이시고 예, 많아요 선배님 하신 분들이. 근데도 인사를 제가 유튜브 상으로 영상으로 올렸지만 오늘 처음으로 예, 이렇게 인사해서 죄송합니다. 필수 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전선야구 예, 지금 제대한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그래도 그때 군대 생활을 조금 회상하면서 전선야구 그 다음에 38선의 봄 예, 그 다음에 곤조가 해병 곤조가 아시죠? 예, 그래서 세 곡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승! 예.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빛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한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창구에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하 아하 그 목소리 그리워 필승 가랑잎이 들려오는 자장가 사막 꿈길 속에 달려가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아하 쓸어안고 싶었소
별승 이성대 가수. 눈 먹은 산골짜기에 꽃이 피누나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판 하랴 삼팔선해보 싸워서 공을 채워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어머니 어머니가 보고 싶어 이 아들은 오늘도 고향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리끼고 어려울 때 이 아들을 위해서 쌀밥 한 점을 밖에서 올려주시고 고기 한 점 올려주시는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못한 거 용서하시오. 고맙습니다. 눈 녹은 산골짜기에 꽃은 피는데 설 안에 젖은 홀릴 기어고 꽃 피면 더욱 슬퍼 삼팔서 내보 죽음에 시달리는 풍년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흘러가는 물결 그 물 아래 편지를 띄우고 흘러가는 물결 그 물 아래 춤을 춥니다. 저녁 열아홉 살 아름다운 꿈속의 I love you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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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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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당신만이 그리워서 키스를 하고요 당신만이 그리워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땡깡을 놓고 내일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나 우리는 해병대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싸워라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집에는 식사탐범 저녁에는 불침범에 때때로 완전무장 연병장을 구복하니 이것이 저
절병 생활 저것이 고창 생활 알고도 모르는 게 절병인가 하노라 세 우리 마누라 키가 작아 키가 싹싹하기는 그만인데 그 부엉이 누나를 뜰 때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못하게 Yes, okay, 나는 좋아 Yes, okay, 나는 좋아 가만히 살짝이 오세요 아프지 않게요 언제나 수줍은 이쁜이 우리 마누라 이쁜이 우리 마누라 이쁜이 우리 마누라 이쁜이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최고! 별승!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